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제가 오늘 한연화를 분갈이 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큰 옛날 약단기 통입니다. 이거를 이제 또 제가 주워 왔습니다. 주워 와서 쓰레기장에 주워 와서 여기다가 이제 심을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훈탄. 이 훈탄은 이제 10%, 강물에 20%, 이거 이제 황토 20%, 이거는 지렁이, 이거는 이제 산에 흙입니다. 이거 20%, 이거는 지렁이 토본 20%, 이거 20%, 이렇게 마사 20%, 이렇게 해서 이제 비빔밥을 해서 여기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건 또 어디서 구하나요? 하시는데, 이런 건 하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하원에 가면 다 있고, 산 흙은 모르겠네요. 산 흙도 굉장히 색깔이 산 흙이나 이거나 똑같죠. 거의 영양이 참 많아요. 이것도 이제 오빠가, 우리 오빠가 이제 사랑도 오빠가 이제 이게 또 많이 가득 이제 받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고 이 강물에 하고 이건 이제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김영희 구독자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자루를 이거랑 이거랑 같이 이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심어 볼게요. 네, 이렇게 심어 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퍼서 밑에는 스티로폴 들어가 있고 무거워서 스티로폴 들어가 있고 이제 요건 다 이렇게 파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게 상토예요. 그때 이 향기가 배추 밑에 뿌리 없네 향기가 납니다. 배추 향기, 배추 뿌리 향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거 강물이랑 이런 거를 내를 많이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아유. 이제 이거 모래랑 이제 이런 게 하우스를 하신 이제 지인분이 하우스를 하시는데 그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내를 이제 데리고 같이 가갖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 얻고 왔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우 정말 예쁩니다. 월동이 이제 될지 제가 볼게요. 하원에서는 된다 했는데 어떤 건안 된다 하는 것도 하원에서 안 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우리 집에서 월동이 되고 그랬거든요. 됐습니다. 조금씩 물 파이니까. 예쁘게 됐습니다. 요거 하나 됐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 항아리가 이것도 버리는 거 깨진 거를 제가 주워 왔어요. 이것도 제가 버리는 걸 이렇게 주워 와서 여기다가 추누초를 심어 볼게요. 이 추누초를 여기다가 심어 볼게요. 요거 마사를 조금 깔고 이렇게 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올려서 조금 제가 심습니다. 구멍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비빔밥 해놓은 야생화 흙입니다. 야생화 흙 열어놓고 여기다가 이런 것도 돌멩이로
안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놔줘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놔줘도 되고. 나는 잔잔한 돌이 많이 쓰니까 잔잔한 돌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딱 예쁜 분이 됐잖아요. 뭐 생명이 또안 여도, 생명이 또안 여도 이렇게 하면 예쁜 분이 됐어요. 든실하게 됐습니다. 든실하게. 아, 이거는 정말 내그 서울에서 오시는 손현미 구독자님께서 이거를 장갑을 그때 주셔갖고. 뭐, 아예 작은 상자, 한 상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무 정말 강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 이건 괜찮네요. 흙이 괜찮아요. 준우초. 이렇게 좋네요. 웬만하면 흙이 괜찮아도 웬만하면 틀어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영양이 없기 때문에. 저 꽃을 피워놓고 있지만은, 피고 있지만은, 진작을 이렇게 꽃대가 이 올라오기 전에 저 이만큼 꽃대 올라왔는데 분갈이를 안 해줘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 하나 달랑 하나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라도 예쁘긴 합니다. 많이 또 자구를 번식할 기라 보고, 그것도 또 작은 자구를 또 가지고 있고 해서 한 개라서 조금 모양 없지만은. 노지 울동이 완전히 된다 해서 제가 이거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다 옆에다 다른 것도 심어도 되겠고, 바위소리나 이런 거. 요 밑에다 바위소리 하나 심어주면 또 예쁘겠네요. 연화바위소리 하나 심어봐야 되겠어요. 연화바이소리 자국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예쁘겠지? 안 예쁘면 또, 떼내면 되는 거겠지? 그럼 이것도 이제 물바람도 여기가 물이 내려가는 것도 연화바이솔 때문에 방지가 될것 같고, 그렇겠네.
지금 현재 연화바이설도 굉장히 잘 큽니다. 지금 뭐든지 지금은 다잘 크는 시기라서. 저 봄이잖아요, 봄. 이런 버리는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이래 하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이 한련하라, 준호초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물을 줘볼게요. 밑에 연화바이소를 넣고, 이렇게 준호초를 항아리 깨진, 뿌리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굉장히 예쁘죠? 이거는 한련하. 이것도 노지 월동 다 되고, 향기 너무 좋고요. 향기 너무 좋고. 요거는 준호초는 향기는 없어요. 모르겠어. 지금은 향기 없어요. 아직 지금은 향기 없는 걸로 없어요. 제가 아무리 향기를 맡아봐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한련하는 굉장히 향기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